이제 어, 자기가 자기를 죽게 할 수는 없고 법이 자기를 죽게 할수 있는 힘이 있다. 오히려 오로지 법만이, 그렇죠? 그럼 오로지 법에 나를 내맡겨야겠네. 내 생각은 없어야 되겠네. 그러면 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니까. 내 생각, 내 아르마리, 내 판단만 없으면 법은 저절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아르마리 때문에 막혀서 법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럼 오로지 안 태어난 사람. 과 똑같아진다. 그럼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안 태어난 사람이지 뭐. 안 태어난 놈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야 자유가 올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법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되게 해줄 수 있지.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요게 이제 숙제야. 요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23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법회를 또 일찍 마칠 수 있는 기회. 법중법은님, 법정법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크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 네, 스님.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번 법회 때 우리 저 원범 법우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네, 그게 저도 좀 해당이 되거든요. 법종 법우님이 아니고 법중 법우님입니다. 원범 아, 법우님이 예, 무슨 맞습니다. 원범 법우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범 법우님이 말하는 게 이제 자격증, 그때 이제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공부도 해야 예. 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일하고 이 마음 공부하고 이제 병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하나를 정해서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두 개를 다 병행을 했을 때는 뭐 이것도 안될것 같고 저것도 안될것 같고 해서 맞습니다. 어느 하나는 그냥 접고 어느 하나에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생각에 이런데, 스님 의견 어떠신지 하고 궁금해서 의견은 여쭤봅니다. 무슨 의견?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원범 법우님한테. 아,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의견이 아니고요. 좋겠습니다. 네네. 이 공부는 분별을 다 놓게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분별해야 살수 있어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까? 그래서 공부할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일부 그 서장 법문 시간에도 나왔듯이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투철히 볼 수 있어야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죽으라는 소리잖아. 그래야 대자유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공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죠. 계속 공부 시간에 참여하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거야 하는 이것이 이제 점점 조복이 되는 거지. 근데 조금씩 조복이 되면서 살아보니까 그게 훨씬 좋거든.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놓을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지. 그런데 놓았을 때의 그 맛을 봐야 또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맛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놓고 어떻게 살아? 내가 전부 다 거머쥐고 열심히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 됐습니까? 아, 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사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잘또 듣고 또 듣고 잘 참고해 보세요. 이 문답을 또 듣고 또 듣고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내 물음에 대한 저건 대답인데, 저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해드린 대답이니까. 그죠? 네. 그래 보세요.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원본 부부님. 원본 부부님이네요. 네, 마음껏 네, 갑자기 네, 나 조금 네,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그 금방 부부님 말씀하듯이 그때 스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사실은 그때 의암 봉독했는데 좀 다른 부부님하고 통하다 보니까 또 부부님 가시더라고요. 부부님 맨날 말하듯이 그거 공부하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자꾸 둘러보고 있네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에 슬슬 흘렸습니다. 그때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게 누가 공부하는 거 하고 공부 안 하는 걸 둘러보고 있네라고 그 따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 안 뽑는데 솔직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좀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뭐그말 들었을 때야 마음 편해지겠지.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듣기로는 내가 봤을 스님께서 때는 그런 말씀하신 게 말을 들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지금은 그런 방편이 필요한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적절한 약을이 아니면 엉뚱한 약을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뭐 말이야 다 맞는 말 같지? 공부하는 거 공부 안 하는 거를 뭐 둘러보냐 뭐 이거 참 맞는 말 같지? 근데 세상에 맞는 말은 없어요. 본인한테 필요한 약을 먹어야 그게 약이 되어서 자기가 낫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부모님한테 약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조금 잊어버렸던 걸 이렇게 정신을 좀 스님 말씀하신 머리에 불 붙듯이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도 갑자기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좀 사실 좀, 그 뭐랄까, 좀 정신 차리고 있던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좀 뭔가 그랬는데, 갑자기 스님이 금방 법문에서
조금 갑자기 머리로 들어가는 게좀 헷갈렸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불 붙었듯이 생각에 분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정신 차리고 있는 거 하고, 그걸 내가 하고, 그걸, 그 아까 스님 말씀 본문 중에는 그것도 내가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 내가 근데 정신 그, 차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법우님이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제가 한적 있어요? 아, 그, 저는 그냥 생각에 머리가 불 붙듯이 공부하라, 이 말씀이 머리 불 분별에 빠진. 붙이면 정신을 차려지나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오로지 그냥 끄는 쪽으로만 달려가게 되나요? 예, 저도 그런 끊음 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앉아서 생각하는 거지. 뭐, 끄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은 생각이지. 끄는 쪽으로 달려갈 때, 내가 달려가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나고 나서 망상이지. 그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또 갑자기 또 그러면서 또 머리가 돌아가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모님들이 지금 그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상에서 분별로서밖에 공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또 자기가 이상하게 보고. 공부한다고 하면 전부 분별심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법문이 근데 하나로 안 그런, 깨어져서는 머리만 돌아가지, 헷갈리지.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뭐라고 분별로서 좀, 했어요? 그냥 자기 죽는 게 답이다, 간단하게 그랬죠. 예, 자기가 죽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거는 지금 할일 없을 때에 드는 망상이지. 자기가 죽을 때,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겠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에 자기가 누가 탁 밀어서 낭떠러지에서 쭉 떨어졌다.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저 법문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스님 그러니까 법문 듣다가 갑자기 머리가 부담이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머리로만 전부 헤아리고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네. 개념으로만 헤아리고 있다 이거예요. 개념으로만, 말뜻으로만. 저는 안 헤아리고 그러면은 있었던 때 갑자기 그게 헷갈린 것 같은데요. 헷갈리면 머리로 생각하니까, 개념을 머리로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건 헷갈릴 수가 예. 없어야 돼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다른 말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이거 죽어라 소리.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라 소리. 그것만 하는 것도 충분하지. 먼저 가서 스님 금방 말씀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이거 머리 저건 돌아가는. 머리로 왜 그렇게 재요? 자기 머리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끼워 맞추고 있냐 이거지. 에이, 전부 다이 갑자기 말, 뭐. 모든 게다이 말이구나. 결국은 나 죽어라 소리구나. 뭐, 이 얘기 한두 번 했나? 예, 갑자기 머리가 확, 그 분별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예, 안 되네,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분별로 확 들어갔다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내가 얘기를 해드려도 소용이 없네. 갑자기 분별로 확 들어갔다는 그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말을 해야 돼. 그냥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스님이 뭐라고 하거나 그건 들리지도 않아.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응? 갑자기 확 들어간 거는 이전 일이고, 갑자기 확 들어갔다는 그 생각에 또 사로잡혀야 돼? 그럼 지금부터 계속 생각에만 사로잡히죠. 아무리 갑자기 확 생각 속으로 들어갔어도 지금 뭐라고 하면, 저 무슨 얘기하지?
거기가 귀가 기울여지지. 아, 갑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그 생각에 또 빠지지는 않지. 지금이라도 안 빠지게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무슨 소리 하는가에 관심이 가는 거지. 근데 지금조차도 내가 갑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는 그 생각을 또 해가지고 거기에 또 빠져서 무슨 말 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갑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그 생각에 또 빠져. 무슨 얘기예요? 그럼 끝없이 생각에만 사로잡혀요. 끝없이. 끝없이 뒤만 돌아보고 있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겠습니다. 에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에라 모르겠다 하라 그랬나? 아니, 하나로라도 끼워져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 이거 전부 다, 너 없어져라, 너 죽어라. 아, 맞아. 나한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네. 뭐, 그건데 뭐가 그렇게 머리만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몇 년간. 계속 머리로만 돌리고 있어요, 법문을. 네. 정리도 다 해드렸잖아요. 아, 결국은 전부 법문은 내가 안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구나. 내가 안 태어나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그렇지. 내가 안 태어났는데 뭐가 문제가 돼?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 얘기 한두 번 했나요? 이런 소리는 곧이 안 들려요. 의심이 가 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저건 무슨 말인가, 저건 무슨 말인가, 개념으로 다 끼워 맞춰야 돼. 결론을 내려줘도 그거는 곧이 안 들려요. 예, 수만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수만 번 이야기하셨고, 예. 근데 곧이 안 들으면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다. 곧이 안 들으면.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로라도 끼워져야지. 그것도 아직까지 하나로 안 끼워지고, 이거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 저렇게 하라고도 하고, 이거 무슨 말인가?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로 끼워지지조차 않았으면, 결국은 어차피 전부 다, 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죠. 아, 예. 맞네. 얼마나 단순해.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네. 내가 태어났다고 여기니 모든 분별심이 이 난리구나. 아, 내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다그 말이구나. 이것조차도 안돼 있으면은 안돼 가지고 아, 내가 머리에 불을 붙이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간절해야 되나? 그 정도로 막 뭐, 정신을 내가 차려야 되나, 내가 이래야 되나, 내가 저래야 되나. 아직까지 그러고, 이 정리조차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로 지지조차 않았으면. 뭘 내가 해, 내가 해. 이 일부 서장 시간에도 계속 그 얘기만 나왔구만. 뭐 내가 하긴 뭐고 내가 해. 안 태어난 사람이 뭘 하는데. 안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 그러면은 모든 게다 포기가 되잖아. 모든 게 포기가 돼서 너가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말을 그렇게 주구장창하고 결론을 내려서도 하고 결론 내린 말도 한두 번한게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머리에 불 붙이란 말은 뭐예요? 머리에 불 붙이면 생각이 돌아가요? 하나도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거를 방편상 한 얘기잖아요. 내가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열심히 하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게? 머리에 불 붙이면 열심히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오로지 불 끄는 쪽으로만 뛰어가지. 물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순식간에 물인 데로 뛰어가지. 그게 머리에 불 붙은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정신을 차려. 법은이 머리에 불안 붙여보세요. 정신이 드는가?
순식간에 분별심 하나도 없어지지. 오로지 물 있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지. 안 그러면 뭐 뭘 갖고 뭐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서 탁 끄거나 오로지 그냥 바로 그렇게 들어가지. 정신이 차려지겠어요? 언제 정신 차릴 여가가 어딨어요? 머리 불붙었는데. 근데 선생님 정신 안 차리면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면 생각으로 안 들어가던가? 정신을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정신 차린 고의식 상태로 있잖아요. 거기에 딱 있겠지. 그건 분별심 아니에요? 그건 경계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 상태 아니에요? 거기 딱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언제? 그럼 왜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하지? 왜 남떨어지에서 진일보 하라고 했겠어요? 딱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 여기 서가지고 딱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러지 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라고 했겠어요? 그럼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떨어지라고 했겠냐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하지 않고. 무슨 법회 처음 들어온 사람처럼 그러세요. 예. 근데 선생님 또 궁금한 게요. 또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근데 불교에서 분명히 그 말씀하신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안 태어나야 분별... 분별이 안 되지. 태어난 사람이 분별이 안 되던가요? 다 되지. 그러니까 안 태어난 사람이 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 태어난 사람이 되라 하는 게 정신 차리고 있을 만하고 다른 겁니까? 아, 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지. 태어났으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지. 법무님, 안 태어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봤어요? 그럼 진짜 할게 없는 것 같은데. 저... 그러면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 아직 안 태어났지? 그러면은 네. 그 안 태어난 게 걔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예, 그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안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안 태어나는데, 그럼 안 태어나면 내가 삶을 하면서 분별하는데, 내가 계속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를,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걸, 생각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생각에서, 벗은,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 태어난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안 태어났는데? 안 태어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그때,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혼동이 오는 게, 그러다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있다가 보면, 법문을 또 간절한 마음을 듣다 보면, 그 법이 들어오면 또 분별이 떨어지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잘 물어보셨네요. 그거는 자기 의식 속에서 뻘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공부는 안 되는가 별로 그러가서 그러면 일단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생각 속에 분별에 빠진 뭐 분별에 빠진다? 분별에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깨어 좀 정신 차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신 차리자고 노력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맨날 방아착 한다는 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또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안 따라갔다.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안 따라갔다. 뭐 그런 거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다른데요. 그거하고 다르든 말든 다 그거는 의식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뭐 세분해가지고 뭐 감정이 어떻다고 하든 뭘 어떻게 한다고 하건 전부 그거는 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어났으니 그러고 있지. 예. 그래서 갑자기 저 일주일 전에 하다가 갑자기 법문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또 의식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한 그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부님이 자녀분이 몇 분이에요? 한명 있습니다. 한 명. 그럼 자, 둘째, 없죠? 둘째? 예. 둘째 자식. 그럼 걔가 안 태어났어, 그죠? 예. 안 태어났는데 걔가 막 정신 차리고 있나, 지금? 걔가 자기 마음을 막뭐 보고 있나? 아니면 안, 뭐 마음을 안 따라가고 있나, 걔가? 그런가 해요? 말합니다. 그럼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있지? 그럼 뭐야, 태어났다는 거네? 그럼 뻘짓 하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제가 할게 가짜는 뭐 법문을 듣는 밖에 없습니까? 진짜. 그러면 법문이 뭔데? 여러분들이 법문이 뭔지 모르니까 법문 듣는 것밖에 없냐고 그러는데. 아, 법문? 아니, 그런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법문으로서 선생님 말씀하신 법문을 들어서 법이 도로 그냥 그제 생각이 사라진 법이 것 뭔데요? 중인지 법이. 느끼게. 법이 뭔데요? 예? 법이, 법문이 뭐예요? 무슨 법문을 해요? 법문? 깨우치게 하는 법문. 방편을 계속 얘기하는 게 법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니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뭘더 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해봤자 분별밖에 더 하느냐고. 무엇을 해도 분별심 속에서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건. 그래서 임진선사가 근데, 수행하지 예. 말라고 했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또 계속 믿음으로? 마음 뭐 있는데 계속 분별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믿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되지. 뭘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뭘더 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믿음도 없고, 믿음으로 법문을 안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건안 하고, 딴거뭐할것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가르쳐 주는 길은 이쪽으로 가세요 해도 그거는 안 가고, 스님, 그 길밖에 없어요. 딴 길은 없을까요? 왜 이러시죠?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까? 이곳이 길입니다 하니까, 아, 근데요, 스님, 딴 길은 없을까요? 그 길밖에 없나요? 왜 그러죠? 저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아, 예, 하여튼 뭐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부모 듣다가 제가 내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보고 나 법문이 내용이 하나로 결론조차 안 났네요, 지금.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너가 태어나서니 네 심사가 복잡한 거 아니냐? 네가 분별심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안 태어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태어난 사람하고 같니? 안 태어난 사람 되려면 모든 것이 단호해져야겠네. 모든 거, 나도 없어져야겠네. 법회 시간마다 매일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어찌 몇 년을 법회를 참여했다는 분이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로 법문이 깨어지지조차 안 나고 결론조차 안 났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죄송 변명은 아니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또 결론, 들어보니까 또 결론을 내렸다가 또, 그럼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회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결국은 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결론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뭐 그런 말을 안 듣는가 보죠. 아까도 보니까 들을 생각이 없던데. 아유, 아주 선생님 못 들었고, 하여튼, 듣긴 들었습니다. 금방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야 물으세요? 그러고 있는 것이 항상 보이는데 그걸 안 물어보시더니 그걸 이제야 물어보세요, 하나로 끼어지지조차 않았다. 아, 결론은 즉 결국은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돼?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결국은 법문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이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다음 수선법우님. 네, 스님. 내가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퇴근하면서 그 둘이 아니다라는 법문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한 1, 2초 정도 생각이 없어지면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신이 좀 들었는데, 그 순간에 되게 조금 뭐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좀. 예, 그런 순간이 조금 있었어요. 이상. 그래요. 저도 출 가기 전에 길 가다가 제가 휴가가 하고 싶었을 때인데 하기 전인데 순간 문득 출가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니라는 법문은 마음에 새겨져 있었으니까 순간 길 가다가 출가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그럼 둘이 아니래라는 게 번쩍 순간에 그러면서 정말 출가하는 것과 출가 안 하는 것이 나한테 둘 아니게 되어 버렸어요. 즉내 분별심이 깨져 버린 거지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뭐그 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때에 법문을 보거나 듣거나 뭐 이럴 때 그것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어와서 실제로 탁 분별심에서 벗어나 저 나아지게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단 한마디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깨우쳐진다. 그러니까 뭐 법우님도 순간 둘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나 보죠. 근데 한순간 그러고 치웠어요? 예, 너무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운전 중에 갑자기 그냥 쓱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나면서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려 운전을 운전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빨려 들어간 게 아니고 쓱 분별심에서 벗어났나 보지 그 순간에 그랬다가 다시 또뭐 자기가 생각으로 운전했나 보지 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허구한 달 듣는 법문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내내 듣는 법문이 이 불의 법문이잖아요. 근데 어찌 한 구절도 사람들은 한 구절도 쏙안 들어온단 말입니까? 머리로만 다 뱅뱅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있습니다. 아, 법연 법원님. 네, 스님. 아까 원근 법원님이 말씀하실 때요. 생각이 떠난 자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순간 그때, 생각이 떠난 자리, 그러면은, 생각이 떠난 때, 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가 둘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 말에, 그게 생각이, 내가 생각이 안할때 나하고, 생각할 때 나, 어떻게 내가 둘이 되지? 그래서, 아, 이게 둘이 아닌가? 그러면
어떤 생각에도 걸릴 게 없네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원본부분인 것 보니. 그거는 뭐 생각으로 딱 여기 우리 일부 법회 시간에 서장에 나왔듯이 생각으로 끼워 맞춘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맞다. 예? 아, 그런 게 생각으로 끼워 맞춘다는 얘기군요. 아까 법문 들으면서. 아, 내가 평소에, 아니, 저도 그거 되게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거 되게 잘 한다고, 이때까지 해왔고 잘 하는데, 이거 잠깐 잘합니다. 생각하고 짧은 순간에, 또 잠깐 그때도 그걸 하고 있었군요. 그거조차도 또 몰랐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렇게 싹 돌아가요. 아이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지. 습관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싹싹 돌아가는 거지, 저절로. 그건 제가 생각, 그거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원본부님 할때 이게 아닌가 할 때는, 아, 이걸 생각으로 제가 끼워 맞췄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자기가 안 보이는 거라. 그죠?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아, 나한테는 내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이 공부에 관해서, 공부에 있어서는 나한테는 내가 안 보이는구나. 중요한 거 같잖아요. 나한테는 내가 안 보이는구나. 절대로 내 판단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도 자기 판단만 믿을 거거든, 사람들은. 내 판단 절대 믿고. 그 무엇도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이 공부에 있어서 내 판단은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구나. 근데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판단만 믿으니까. 스님 법문 들을 때, 아, 나는 내 생각에 따라가지 말아야지. 뭐 혼자 그렇게 해놓고서 곧 삽시간에, 아이, 그새 그렇게 있었다라는 게 진짜 놀랍네요. 법은 왜 그게 안 되냐면, 나는 내 생각에 따라가지 않아야지, 그게 틀려서 그래요. 나는 내 생각에 따라가지 않아야지, 그게 생각이고, 그게 분별심이고, 그게 의식 속에서 자기 의식 조절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분별망상이고, 그게 판단이고, 안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생각을 안 따라가고, 내가 무슨 분별심을 안 따라가고, 내가 무슨 방아착을 해. 그건 다 자기 마음을 자기 멋대로 주물리려고 하는 거지. 자기 마음을 자기 멋대로 안 주물러줘요. 자기가 없어져야 그놈의 마음으로부터 자유가 돼요. 제가 또 한번 생각으로 또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되는. 하루 종일 또 스님 법문 듣고 다른 거 하면서도,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하루 종일 그거 해놓고서도 그 순간에 원본법이니까 한마디에 싹한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내가 뭘 하면 진짜 다 틀린 거구나라는 게, 예, 왜냐하면 진짜, 나는 그렇게 예. 하라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분별이 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분별하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거는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나? 하루 종일 스님 법문 듣고 있으면서도 헛공부하고 있었네. 그런데 그런 쳇바퀴를 누구나가 돕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자꾸 자주 점검이 되면 점검이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당겨지죠. 이렇게 해도 또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냥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어머, 또 그랬네?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낫죠.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한번 들어왔을 거예요, 자기한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다. 이건 또 분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뿐이지. 이게 전부지. 그러면, 그렇게 개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럴지라도 그것의 힘이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지 조금씩. 여전히 옆으로 가고 있는 개. 하루에서 개는 옆 절대로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거 되새기고 하는데도 아 순식간에 원본 부분님 아니 저거 둘러 보시네 양쪽으로 앉아 있어 평강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한테 예, 예. 걔는 절대로 옆으로 갈 수 없다 이거는 쉬어지는 게 아니고 걔는 절대로 옆으로 갈 수 없다 내가 뭘 해봐 무엇을 해봤자 전부 다 수행이고 그것은 전부 분별심에서 하는 거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는 이게 바로 분별심이거든 저는 하루 종일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하루 종일 스님 공부 막 차 가면서 한 시간 내내 막 안 졸고 차 안에서 엄청 놀고 막 했다고 한 게 다 엉터리라는 게 또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엉터리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점검이 되고 그 다음 그게 조금 변화가 올 수가 있어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좋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조차도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덜 훨씬 더뎌지는 거지 그래서 빨리빨리 열심히 해보라는 거잖아 그래야 빨리 한계를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라는 거잖아 정말 열심히 해보라는 거잖아 그렇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스님 다 우석 법우님 네 내가 산다 내가 한다. 내가 항상 빠져야 하는데, 내가 한다, 내가 산다. 아, 근데 또 스님께서 방금 또 내가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한 순간, 아, 그것도 분별이다. 스님께서 조금 전에 보살님 본문 마치 끝 마무리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아, 내가 빠져야지. 아, 이것 또한 분별이구나. 음소거가 됐죠? 근데 또 이제 분별이구나 하는 것도 또 분별이더라고요 또. 그건 계속 지금 법우님은 뒤돌아보고 살피기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살피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살피기만. 어 이것도 분별이네. 또 계속 뭘 계속 살피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계속 뒤돌아보는 거죠. 그럼 계속 네.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예, 이 공부는 스님께서 항상 본문하시는 것처럼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찰나찰나 내가 빠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그거는 마음고 자기 생각이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 식으로 해석한 거고 그건 다 틀린 거지 해석한 건 다 틀렸다니까요 또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등산을 갔었어요. 등산을 갈 때는
자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잡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앞에 그냥 정상을 향해서 그냥 앞으로 간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나무에 발가락이 부딪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엄청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는 놈이 있고 또 그 올라가는 동안에 땀도 나고 더운 줄도 알고 또 서늘한 바람이 부니까 또 서늘한 바람이 서늘하다는 것도 아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는 그걸 미리 아는데 하여튼 그걸 좀 느꼈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공부. 예. 네. 다음 법성 법원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떨리네요. 특별하게 뭐 여쭤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들기도 했고 네, 손들기 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떨리는 마음도 있고 스님 눈치도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뭐 그런 걸 그렇게 살피고 계세요? 관심사가 뭐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게 관심이에요?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없는 상태를 한번 어떻게 하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있어볼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생각 안 하고 있는 그게 자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없고 전부 다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안 태어난 사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 그게 다 태어난 사람이지 뭐. 그걸 어떻게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로구나 하는 결론을 빨리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엉뚱한 짓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본문에서 하라는 대로는 안 따라가고 자기 식으로 그렇게 막 자기 뭐 의식을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거는 그거 보세요.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은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건데 그거는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식 조작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어. 깨우칠 수 있는 길을 계속 법문을 해도 그건 안 들어. 그건 관심 먹고 내 멋대로 해. 왜 그럴까? 아무 자기가 내가 찾아낸 방법은 다 틀렸다.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깨우칠 수 없다. 깨우친다는 건 분별에 벗어나는 건데 내 힘이라는 것은 아상의 힘인데
오로지 법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법에 순종하라. 네 생각은 없어라. 법 그대로 한 구절만 들어와도 깨우쳐질 건데. 해주는 법문은 다 갖다 내버리고 왜들 다 자기 멋대로 딴짓들을 하고 계실까? 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거든.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나는 망상 덩어리, 아상이 불과한데. 오로지, 네, 오로지 법을 믿고 법에 관심 가지고 법을 믿고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로지 법이 나를 깨우치게 할 수 있구나. 이 결론도 안 썼으면 안 되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존돈 분들 다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한번 부부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허구헌 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혼자 각자 다 자기 혼자 딴 생각들 하고 있죠. 그렇죠?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딴 생각들 하고 있죠. 하. 그러니까 자, 돈 여기 있다 가지고 가라 해도 딴 거 쳐다보고 뭐 딴 데 돈 없을까 하고 주는 것도 주는 돈도 못 가지고 가. 자기 생각은 딴 데 있어. 아, 만성보부님 손 드셨네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저는 법문 들으면서 오늘 또 새삼스럽게 되시는 게, 죽으라고, 죽은 사람과 같아라, 혹은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그게 은혜로운 말씀이구나가 조금 느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으로 하고 되게 이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게 참 이게 그거다 이렇게 싶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거와 죽어라 라는 거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그거 하나가 뭐 복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이구.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죽게 할 수는 없고 법이 자기를 죽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히려 오로지 법만이. 그렇죠? 그럼 오로지 법에 나를 내맡겨야겠네. 내 생각은 없어야 되겠네. 그러면 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니까. 내 생각, 내 아르마리, 내 판단만 없으면 법은 저절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아르마리 때문에 막혀서 법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럼 오로지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아진다. 그럼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아지는 건 그냥 안 태어난 사람이시고 안 태어난 놈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야 자유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법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되게 해줄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 이제 숙제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이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죽는 거구나.
죽어라는 이 한마디가 이게 모든 본문의 결론이 그거구나. 야, 이거 한마디 듣는 게 정말 귀한 말이구나 이게 라는 게 느껴졌다면 그것이 그러면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잖아, 그지? 그러면 네. 절대로 나는 나를 죽게 할 수가 없어. 나라는 건 아상이니까. 아상이 뭘 한단 말이야? 아상이라는 착각인데. 착각이 나서서 뭘 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거 경험을 통해서 자꾸 그게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포기가 되고 포기가 되고 또 포기가 되고, 발심은 되어 있는데 포기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려는 그것이 자꾸 힘을 잃어버린다 이거지. 발심은 되어 있는데, 발심이 안 되어 있는데 포기하면 뭐 그냥 힘만 빠져버리지. 네, 그래도 계속 죽으라고 해주신 말씀 계속 들어봤던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듣다 보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게 법원님 눈에 보여야 돼. 아, 맞네. 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나라는 거는 그냥 아, 상이야, 허상이야, 착각이야. 그게 그냥 지가 뭘 해? 그 호상이 착각이 뭘 하냐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끝까지 하다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게 포기가 돼요. 발심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포기가 되면 될수록 그게 힘이 돼요. 발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기가 되면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단순한데 더 할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 죽으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 나는 할 수 없다. 얼마나 좋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막 온갖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법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력이라고 그래요. 법이 깨우치게 한다. 오로지 법이 깨우치게 한다. 그래서 법문을 하니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법이 깨우치게 한다. 법이 힘이 있는 거지. 아, 상은 사라져야 될 존재. 착각, 망상이야.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건 아, 상이거든. 근데 그게 뭘 하겠다고 뭐 머리에 불 붙은 듯이 뭐 하려고 하고. 근데 머리에 불 붙은 듯이라는 게 뭔데? 결국은 머리에 불 붙여놓으면 네 분별심 하나도 작동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지. 뭐 내 마음을 바라보고 뭐 내가 뭐 앉아있는데 뭐 몸 뒤에서 나를 보더라는 둥, 뭐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둥, 현재밖에 없다는 둥, 이것밖에 없다는 둥, 이것밖에 없다, 이거다, 뭐, 또 뭐라고 하더라. 그냥, 이게 그대로 법이야. 중생이 그대로 붙여야, 뭐, 별별, 그 다 어디서 나오는데, 다 지망상, 지분별심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근데 들어보니 참, 내용들도 그럴듯 하거든. 법문에서 들은 소리들 같아. 그러면 안 태어, 그러면 이런 의문이라도 가져야지. 안 태어났는데 방아착이 어디 있고, 안 태어났는데 머리에 불을 어떻게 붙이고, 안 태어났는데 부리가 어디 있지? 이런 의문이라도 들어야지. 이런 의문이라도. 안 그래요? 안 태어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그 모든 방편의 법문들은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는 거지.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고 머리만 돌아가니까 이 말로 죽여보고 저 말로 죽여보려고 하는 거지. 결국은 죽어라 그 소리지. 너 안 태어나면은, 너 안 태어났는데 세상만사 뭐가 문제냐. 네가 안 태어나야 네 감옥이 없다 이거지. 네가 태어난 이상 그거 감옥이다. 네가 아무리 뭐 무슨 뭐 도가 높아지고 다 더 높아진 감옥이다. 너가 태어났다 하면 감옥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데 그게 하나로도 귀결이 안 되나? 아, 결국은 죽으라 소리구나. 딴 거 없네. 결국은 맞네. 안 태어나면은 그 뭐 무슨 걸릴 게 뭐 있어. 이거 완전 무장무예네 이미. 요놈이 태어났다고 여기니까 오 깨끗이 다 달라붙는구나.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냥 뭘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똑똑하게들 공부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단순한 것을 얼마나 단순해요. 내가 태어난 이상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분별심이라는 감옥. 그것을 타 종교에서는 원죄라 그러지. 안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 태어나서 안 태어났는데 뭐가 있어? 안 태어났는데 뭐 무슨 생각을 해? 안 태어났는데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태어났는데 뭐가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걸릴 게 없지. 무장무해. 막을 게 없지. 걸릴 게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으면 그건 걸리잖아. 뭐가 있잖아. 뭐가 있으면 걸리죠. 아무것도 없어야 활개를 치고 안 걸리지. 아무 데도 안 걸리지. 그걸 무장무해라고 하지. 그걸 해탈이라고 하지. 그거는 안 태어나야 가능하지. 태어나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궁금해야지. 그럴 수 있나 보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법문을 한다고 하네. 그럼 저 법문 속에 비밀이 있나 보네. 그럼 법문에서 무슨 말을 하나? 아, 전부 결국은 딱 그 말이구나. 너 죽어라. 너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몸은 있으되 마음은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더라. 결국 딱 그거 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 나라는 것은 아상이니까. 나라는 것은 착각이니까. 그러면 오로지 법을 믿고 법이 살려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래, 법 너밖에 없네. 그러면은 내가 내 분별심, 내 생각, 내 판단, 법문 듣고 이해한 거, 알았는 거. 아, 내가 보니까 뭐 저렇던데 어쩌던데 내 판단. 아, 그 다 망상이구나. 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법문 자리에 데려다 놓고 내 아르마리가 없으면 지가 저절로 들어온다고 하니. 이렇게 귀결이 딱 되잖아. 이 귀결조차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이 귀결조차도 안 되니 다들 스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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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귀결이 안 되니. 네. 그거 하나 귀결이 됐다고 하니 반갑네. 이제 요즘에야 뭐 요즘에야 이제야 조금씩 이제 그곳에 그 참피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반가운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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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